예, 피의자 A씨는 국내 반려동물 사이트를 해킹해서 회원 정보를 유출한 후 타인의 IP 카메라에 침입을 해서 실시간으로 사생활을 엿보는 것입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사이트를 통해서 구입을 한 경우도 있었고요. 아니면은 IoT 기기 검색 사이트를 통해서 하나씩 입력을 해서 이제 검색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보 같은 경우에는 중국 해커들이 해킹을 해서 그 사이트에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 가격도 종류가 많았고요. 종류도 한세 종류 되는 리스트들이 떠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예, 이용자의 경우에는 초기에 설정된 IP 카메라의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변경해서 사용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보안 업데이트를 주기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IP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원을 꺼두거나 적어도 카메라 렌즈를 가려놓는 등의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범죄의 특이사항은 그 피의자 A씨가 반려동물 사이트를 해킹을 해서 회원 정보를 그대로 유출을 한 후에 회원들의 IP 카메라에 직접 침입을 해서 실시간으로 타인의 사생활을 엿보았다는 것입니다. 예, 저희 그 수사 결과 피의자 총 10명이 그 카메라를 본 경우에 1.4TB였는데요. 통상 저희들이 영화를 기준으로 보면 700편의 영화에 해당하는 그 녹화물이었습니다. 범행 대상은 처그어 범행 그 전체적으로 많았는데요. 특히 이번 피의자들이 노리는 경우는 그 여자 혼자 사는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녹화되거나 이런 거는 피해자들이 여자들이 대부분이었고요. 그리고 혼자 사는 여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녹화된 영상은 대부분 은밀한 사생활이었습니다. 제가 공개하기 힘들 정도로, 예, 대부분 그 피해자들 은밀한 사생활이었습니다. 거기까지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자기 그 반려동물을 감시하기 위해서 IP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저희 사건의 피해자들의 대부분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혼자 사는 여성들이었습니다. 피의자들은 반려견을 키우면서 혼자 사는 여성들의 은밀한 사생활을 엿보기 위해서 일부러 해킹을 해서 침입하고 녹화를 한 것입니다. 특이사항이 IP 카메라를 실시간으로 조정을 해서 줌이나 360도 이렇게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피해 영상물 중에는 여자가 혼자 옷을 갈아입다가 자기가 조정하지 않았는데 카메라가 자기를 향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이제 숨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 이렇게 피의자들이 실시간으로 자기 집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이제 방향을 돌려가면서 이제 확인하는 경우가 발견되었습니다. 피의자 A씨 같은 경우에는 그 반려동물 사이트의 회원이었습니다. 회원으로 활동을 하다가 그 사이트의 취약점을 발견해서 해킹을 하게 된 것이고요. 이제 그 피의자 A씨 이외 나머지 9명은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인터넷 검색을 하면서 해킹을 해서 하나씩 들여다보다가 이제 나중에는 급기야는 이거 자기 스스로도 끊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자기 치료 받고 싶다고 그렇게 대부분 진술하였습니다.